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하락세에서 이제 상승세로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작년 1월과는 다른 그런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장중에 4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순간에 또 공포감을 느낄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었는데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작년 1월에 우리가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급락이 연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요, 우리가 재작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서는 모습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1월달이 시작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금융장세의 어떤 마무리 속에서 하락의 출발점이 작년 1월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 구간은 금리 인상의 이제 막바지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 9월 30일 날 장중 저점이었던 2134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이 1차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 어제도 2180에서 되돌리는 이런 과정들도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올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제 2200선 초반이라든가 그 이하 자리에서는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저점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작년과는 다르다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은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방 지지력을 확인해보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제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 3자매적 유증을 참여하면서 로봇에 대한 진심이다. 로봇 산업을 계속해서 성장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이런 어떤 시그널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종목별로 지금 옥석이 가려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다라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숨은 진주라고 그럴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PG라는 종목입니다. SPG는요, 2018년부터 영업이익 당기순이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이면서도 PR 예상 PR이 12배에 불과한 이러한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분야도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협동 로봇이라든가 또는 산업용 감속기 이런 쪽에 이런 정밀 감속기 부분에서의 국내 제일 절대 강자가 바로 또 SPG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올해부터 이 SH 감속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바로 협동 로봇과 관련된 감속기 이 부분도 해외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부채 비율도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0%에 불과하고 유보율은 1500%가 넘는 재무구조도 아주 우량한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한 달 동안의 누적적인 순매수 물론 좀 매수 매도로 반복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뭐 투신, 금융, 보험, 또 사모펀드 등 할 것 없이 전 모든 기관들이 한 달째 순매수 기조를 누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수급의 안정성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SPG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SPG의 현재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9월달에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SPG도 급등세를 한번 이렇게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등락이 엇갈리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정한 하방 경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저점들이 계속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대표적인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감안했을 때는
16,000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제 다시 이 직전의 고점대들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뭐 0.8%, 1%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17,000원 초반 자리라든가 또는 보합선 수준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위치에서만 보면은 오늘 저점은요, 17,100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방이 탄탄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고,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합선으로 출발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17,700원이 고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돌파가 되신다면 위쪽으로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18,100원에서부터 18,900원까지 오늘 상단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은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직전에 고점대들이 놓여져 있었던 19,500원을 1차 매수가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SPG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로봇 감속기 시장의 강자라고 합니다. 자,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